오후장 공략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아, 오늘은 어쩌다 보니까 현대 시리즈가 돼버린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러네요. 세종목당 현대 쪽이라서. 네. 예. 그래서 오늘 공략주는 현대제철이라서 현대 시리즈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의 예. 매력을 좀 말씀을 드리면 현대제철이라기보다는 뭐 아무래도 이 철강주 매력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작년에 잘 아시겠지만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예. 제품 가격 인상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철강주의 실적이 좋아지게 되고 실적이 좋아지다 보니까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는 현금성 자산이 현재 11조가 넘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2조가 넘는 현금이 지금 확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앞으로 2030년까지 이 조강 생산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예. 여기에 또 돈을 투자하게 되면서 이 증설, 캐파 확대된 그런 수혜가 있을 거고요. 그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 쪽에 전기차 수혜가 좀 증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체코 쪽에 지금 이제 증설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증설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수익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품 가격 인상. 3월 달이어서 4월 달에도 이제 제품 가격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료 강판이라든지 이런 강판 제품에 대해서 톤당 10만 정도 인상 결정을 했고요. 3월 달에서부터 4월 달에도 인상이 진행되면서 제품 가격 인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철강주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별도 기준으로 6,023억 정도, 한 6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작년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대제철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네.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41,500원에서 42,000원 정도 매수가 말씀드리고요. 예, 예.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4만 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제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요즘 철강주들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꿈틀거리고 있죠, 주가가. 오늘장에서 약보합권 41,750원의 흐름인데 사실 오늘장의 기사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뭐 공급망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그리 큰 제한이 되진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은 있습니다만 미국 쪽에서 한국과는 협상 계획이 없다. 철강 관세 합의에 대해서 이런 또 보도화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국내 기업들이 아무래도 대미 수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니까 이제 미국과 이런 관계에 대해서 좀 이슈에 주목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